다시 뛰어오르다 라는 리바운드. 한 학기 동안 창업 아이템이 3번 바뀐 우리 팀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설레는 창업 수업 가는 길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한 우리 셋은 설레는 마음으로 첫 창업 아이디어 회의를 했습니다. 제품은 마그네틱 보틀 파우치. 경쟁사가 한 곳이 있다는 점, 그 안에서 우리만의 차별점을 두어 판매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교수님의 현실적인 피드백을 받고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낸 골프백 탈부착 바퀴. 직접 골프백을 가져다가 골프백 고정 방안을 생각하고 발표하고 피드백 받고 다시 수정하고 끊임없는 회의를 거쳤습니다.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였습니다. 이 아이템을 계속 끌고 갈지 포기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을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손 마사지기에 도전도 했고 다시 골프로 돌아와 티퍼팅 자세 교정기라는 아이템에 마침내 다다랐습니다. 길었던 방황이었지만 이 기나긴 여정의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티퍼팅 자세 교정기는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샷인 퍼팅을 할 때 손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는 연습 도구입니다. 먼저 시중에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시중의 제품은 찍찍이로 퍼터와 제품을 탈부착하는 형태여서 매번 고정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점, 제품이 퍼터 그립에 잘 고정되지 않고 돌아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찍찍이 부분을 없애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무캡, 마이크 홀더, 낚싯대 홀더, 스키부츠 등 여러 요소를 대입하고 그에 맞는 도안도 몇 주에 걸쳐 여러 번 수정했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의 최종 목표인 시제품 제작을 위해 3D 프린팅 업체도 찾고 모델링 파일을 제작하기 위해 전문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친숙한 교수님의 연구실, 교수님의 현실적이면서도 진심 어린 조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회의와 발표,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는 시제품 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만큼 언제나처럼 우린 답을 찾을 것이고 이번에도 다 같이 이겨낼 것입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새로운 꿈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해랍니다. 스포츠 마케팅 원론을 수강하며 직접 저만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바로 다음 학기에 대한혁신지원사업과 함께하는 스포츠 비즈니스 창업실습을 수강하며 새로운 꿈을 점차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스포츠 경영학개론, 스포츠 마케팅원론, 골프실기 등 다양한 전공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융합시켜 새로운 아이템을 고안해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혼자서 했으면 포기했을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대한혁신지원사업과 교수님, 그리고 팀원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스포츠의 세상을 알게 된 정재근입니다. 창업이라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고 획기적인 아이템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지원해주시는 자금과 교수님들의 꾸준한 피드백, 그리고 선배님들의 자신감, 저의 열정까지 모여 마침내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때에도 창업을 꾸준히 이어가 직접 제품을 판매해보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으며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함께 멋있는 스포츠인으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대한 혁신 지원 사업 덕분에 창업이란 꿈을 펼칠 수 있었던 신인철입니다. 스포츠와 창업에 모두 관심이 있어 졸업하기 전 꼭 도전하고 싶었지만 잘 해내지 못할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혁신지원사업에서 지원해주신 자금 덕분에 스포츠 비즈니스 창업 실습을 수강하며 우리만의 색이 묻어나오는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창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부분을 학습하며 팀장을 넘어 스타트업 예비 대표로 성장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다음 학기 때는 스포츠 스타트업 실습으로 이 아이템을 성공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판매하는 단계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okay. I wanna take a break.